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선생님이 매년 이 시점쯤 되면 우리 이제 N수를 결심한 친구들, 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선생님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 뭐, DM도 되게 많이 오고 끝나고 나서 여러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축하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위로를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N수를 결심한 친구들일 거예요. 잘한 친구들한테 칭찬해주는 건 사실 선생님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데, 사실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들 새로운 결심을 했잖아. 물론 굉장히 결의에 찬 다짐을 가지고선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마음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할 겁니다. 근데, 내가 매년 이렇게 하는 얘기긴 한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조교들도 N수생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애써서 뭔가 위로하려는 그런 뉘앙스는 갖고 가지 않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주시고,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현실적인 문제들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선생님 이제 재정반에서 수업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와봐서 아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 과정이거든 사실은 이런 한 과정이고 그것들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는 판단은 없는 거예요 원래. 그 판단 자체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걸 잘한다 못한다는 판단이 아니거든 이게. 그런 가치와는 좀 동떨어진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아, 나는, 그래, 올해 시험 보는 거 보니까 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정말 안타깝게 한두 개좀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좀 너무 아쉬운데? 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어울리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능을 잘 보거나 못 보거나, 잘 보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건 좋은 건데,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진 않아요, 절대. 근데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딴 소리 하냐고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뭐, 평균적으로 많아봤자 뭐, 그냥 한 20살? 21살? 뭐 많이 보면 23살? 22살? 뭐저 29살인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건 현역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 과정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진짜로 내 모든 걸 걸고 정말로 내 정말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지만 내 모든 걸다 내던지면서 공부를 해봤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면 올해가 그럴 수 있는 한 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그럼 한번 모든 걸 한번 내던져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착실하게, 꾸준하게, 충실하게 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이라는 개념과 진짜 열심히 한다는 개념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수험 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험을 볼 때, 아, 나는 떨어지면은 대학 안 간다 그냥 그런 생각했어 사실은 내가 왜냐면 다시는 못 하겠거든 그냥 못 하겠더라고 나는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고 지금 선생님 좀 많이 후덕하지만 내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한 20kg 정도 들 나갔어요 20kg 보면 한 25kg 들 나갔구나 이게 선생님이 뭐 키가 큰 편은 아닌데 인강 할 때는 맨날 키 크다고 뻥치는데 사실 그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근데 내 키에 그래도 50kg가 안 나갔어 몸무게가 그 정도로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었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살 빼란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열심히 해보자는 얘기예요.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무리할 것까지는 없는데, 정말로 난더 이상 못하겠다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후반부에도 한번 더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 응? 난 진짜 작심삼일이 될 것인가? 나의 의지는 어디까지인가? 근데 사실 그래도 여러분들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작정하고 3일 지나서 다시 작정하면 되지 뭐. 긍정적으로 갑시다. 알겠죠? 계속 도전하는 거야, 우리는. 알겠죠? 다시 도전하는 거잖아, 어차피. 그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 그 나는 너희들이 시험을 만약에 못 봤다라고 쳤을 때 그걸 실패라고 표현하지 않거든. 경험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플러스 한 해가 만들어진 거다.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롯이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올해 한번, 그러니까 선생님들, N수생들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사실은. 정말 많이 만나는데, 한번 같이 열심히 달려봅시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어떤 성공을 하는 시기들, 혹은 자기가 잘 되는 시기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꽃들이 개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꽃이 피는 그런 시점, 그런 시점들이 조금 늦어진 것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너무 느슨해지지 마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내 눈앞에 있는 목표들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시면 내 생각에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나는 매년 N수생의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살아요. 요즘 되게 신기한 게 학생들이 자기들만 고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나도 많이 고생합니다. 선생님 거의 매일 모의고사 풀고 매일 문제 만들고 막 그러고 같이 하고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할 테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살 거거든,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에 공부하다가 지금 누가 깨어 있을까 생각했을 때그 사람이 바로 나일 거야, 얘들아. 알겠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물론 일어나는 시간 좀 달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지면 난 학교 안 가니까. 그건 죄송한데 어쨌든 끝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새롭게. 알겠죠? 이제 리빌딩 하고 좀 제대로 생활이든 공부든 어떤 계획이든 간에 한번 루틴을 잘 만들어가지고 한번 1년 동안 쫙 한번 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로 수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 어떤 거든 제대로 해낼 수 있을 테니까, 그거 믿고 한번 가봅시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 하려고 이런 시간 마련한 겁니다. 뭐 어떻게 특별히 위로를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내 속에 있던 얘기들 한 거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선생님은 또 다시, 문제 풀고, 강의하고, 문제 만들고, 우리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게 많은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힘냅시다. 힘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